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일요일을 맞이해서, 쌀쌀한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메뉴는 순대국밥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순대국밥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상호는 25시 순대인데, 제가 지금 그곳으로 가서 따끈하고 맛있는 순대국밥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follow me! 네, 황장군의 맛집 먹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25시 순대란 곳에서 순대국밥을 먹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순대국밥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있고요. 윗반찬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은 먹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기대해 주세요. 오셔야 돼. 나는 아닌 것 같은 거. 여기 갔다 오면 그게 안 하면 찜찜하고. 니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보이더라고. 술을 좀 많이 마셨으면 딱 선배처럼 내 책임 많이 네, 방금 25시 순대에서 맛있게 순대국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왔습니다. 확실히 역시 뚝배기에다가 먹어야지 제대로 밥 먹은 것 같다니까요. 정말 이제 11월도 다가오고 12월 오면 이제 완전히 겨울인데, 겨울엔 역시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는 순대국밥이 제 겨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근처에 가서 그날따라 순댓밥이 드시고 싶을 때는 25시 순대 맛있는 순댓밥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